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사천왕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기 좋게 밑작업을 깨끗이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천왕은 방위의 신이기도 해서요. 동서남북의 수호신이기도 해요. 크기는 3m 정도 됩니다. 절에서는 보통 자루하면 열제라고도 하고요. 공들여서 깨끗이 하면 또 이거 바라보시는 신도님들이 와 대단한 정성으로 조성됐구나 라고 할 수 있게. 저 같은 경향은 우리 집이 조그만할 때 방앗간을 했는데 그 우리 집 옥상에 나무가 참 많았어요. 근데 내가 나무 가지고 갖고 노는 거를 잘 좋아도 했고 또 내가 만들어 놓으면 동네 아줌마들이 잘 사갔어요. 그러다 아마 중학교 때부터 목조각 쪽에 관심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못 들어가서 직업훈련에 들어간 거죠. 서울종합직업훈련원이라고 해서 목조공예과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목구작업 하면서 교육을 배웠죠. 거기서 기본적인 걸 배워갖고 나와서 서울공예사라고 하는 목조각으로 불상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었죠. 한 5년 가까이 그 회사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조각이 어떤 표현의 부자유성에 조금 더 내가 더 좋은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작업실 가까운 곳에 김용섭 선생님이 그때 조소하고 석고조각 같은 걸 바로 가까이에서 했어요. 그래서 목조각 그만두고 그쪽으로 갔죠. 흙 다루는 거, 석고 다루는 거, 뭐 실리콘 다루는 거 그런 것들 거기서 꽤 배웠죠. 3D 프린터들입니다. 근데 3D 프린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고체를 열로 줘서 녹여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고체형 프린터? 이거는 내진이라고 해서 액체인데요. 이런 약품통 가지고 여기다 부어놓으면 층층층층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경화시키면서 끄집어내면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작업 과정에 3D 프린트를 접목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이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계보다 한 50배, 100배 정도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오히려 저는 생각했던 게 사람의 생각은 아이디어나 더 창의적인 데 활용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제작하는 것만큼은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줄 기계일 뿐이니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기계를 이용해서 덩어리는 내 끄집어내요. 내가 듣고 싶은 마음만큼은 사람 손이 갑니다. 기계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떤 감성까지 느끼는 기계는 무리죠.